몇번 시간 나 복찬이랑 팍팍 한번 돌려보고 말이야. 야, 그리고 술만 취한 그릇 취했는데. 아, 정말 재수없어, 재수없어! 아우, 진짜로 희한한 거는 어떤 모임에서는 꼭 그런 놈들이 있다는 거야. 어? 술 따르는 놈들, 브루스 치자는 놈들, 술 먹으면 싸운 놈들. 아우, 진짜. 이거 사전에 지들끼리 짜고 뭐 역할 부담하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짜증나! 아유, 그냥 이런 놈들은 모가지를 콱! 아니, 해 들고 확! 걸어가지고 트위스트, 포브라 트위스트 확! 그냥! 얼른 지우고 가야지. 아니 도대체 어떤 놈이란 낙서를! 명은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떤 놈이 반칙해가지고! 매우 잘못했어요. 다시 안 그럴게요. 됐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여기까지 와서 그런 짓을 했겠는가? 왜요? 나는 뭐 잘한 게 있다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 그 문이나 좀 닫아주고. 고마워요, 매형. 이혼이 꼭 갚을게요. 알았어. 집에 가서 보세요. 매형이 이렇게 훌륭한 분인 줄 정말 몰랐어요. 정말 이혼에 꼭 갚을게요. 늦겠다. 아유. 이게 뭐야? 위령선 과르군 하고처인데요. 이 들통에 푹 고아드시면 관절에 아주 좋대요. 아이고 뭐 이런 걸 고마워서 어쩌나. 응? 아니에요. 들어와서 시원한 거라도 마시고 가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어, 들어와요. 땀도 많이 났고. 좀 씻어. 아, 예, 그러면 화장실 좀. 이게 뭐야? 나 진짜 스타일 완전 굳었네. 나는 회식한다고 하잖아.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도망다니지? 무슨 핑계를 대지? 이런 생각부터 한다니까? 나는 아예 이래도 손에 안 잡힌다니까.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게 다음날 왕따 당하니까. 맞아! 다음날 누구 씨는 너무 취했더라. 누구는 잘 갔냐 하면서 은근히 안 가는 사람들 따돌리는 분위기나 만들고. 어디가 앉아? 어? 나는 회식 문화는 완전 남자 위주의 문화라고 봐. 아, 근데 회식을 해야 되는 이유도 있잖아. 그렇지, 회식 필요하지. 조직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먹으며 소속감을 공고히 한다. 난 그래서 회식 문화는 아예 그 업무의 연장이라고 봐. 근데 왜 꼭 술을 마셔야 돼? 왜 그런 의미 있는 자리를 몇몇 놈들 때문에 그런 난장판을 만들어버리냐고. 어? 맞아. 야, 그리고 왜? 술 마셔야 얘기가 돼? 춤추고 노래해야지 무슨 단합이 되냐고. 왜? 아니 어떻게 음주 감흥 없이 회식이 돼? 왜 안 돼? 바꾸면 되지. 영화를 봐도 되고, 보드게임을 해도 되고, PC방을 가서 게임을 해도 되고. 요즘 그런 회사들 많이 있대. 좋았어. 내가 오늘 당장 회사 가서 얘기한다. 그래, 좋았어. 좋았어. 내가 이 학문 바쳐서 건전한 회식 문화 만드는 데 앞장서겠어. 자가 사람 하나 제대로 골랐어. 아이고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온몸에 땀을 흘리고 봐요. 이 늙은이들 생각해서 뛰어다닌 거 생각하면은 어찌나 이쁜지. 아이고 얼굴에 그 검댕이가 묻은 것도 너무 귀엽더라. 아유 아주 이뻐 죽겠어. 그러게요. 나는 웃는 것만 봐도 이쁜데. 이자 폭 받은 년. 이게 말하는 거 하고는. 이거 부장님이 쓰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소문은 그렇게 났거든요. 웃지 마.
두번 참았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네가 너라. 나 매형이 좋아할 줄 알고. 그래서 너 같은 놈은 가만두면 안 돼. 너는 완전히 파괴돼야 돼. 와! 아! 매형!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여보세요? 지영이니?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되긴, 영화 보러 가자고 했지. 아, 그래서? 근데 영화 뭐 볼지 고르는 데만 한 시간 걸리더라. 보드게임방은 안 갔어? 갔지. 근데 꼭 승부욕 강한 것들 있지. 지네 팀이 졌다고 계속 하자고 땡깡 부리는 바람에 분위기 험악해졌어. 그래서? 그래서 뭐 결국 다들 짜증난다고 술 마시러 갔지. 허! 그래서? 그래서긴 나도 짜증나서 나왔지 뭐. 뭐래? 응? 아, 그냥 짜증나서 나왔대. 응? 아, 나 진짜 스트레스 쌓인다. 야, 우리끼리 회식할래? 나와!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좋아. 그래, 알았어. 좀만 기다려. 아씨, 솔직히 몇 시간째야. 아유, 이 여자들이 눈까지 잠고 뭐 어쩌겠다는 거야. 아가씨들, 영화 끝났어요. 문 좀 열어라. 회식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우린 그날 회식을 했다. 그 자리엔 술이나 노래를 강요하는 사람은 없었다.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우리들만의 즐거운 회식. 하여간 우연히 자식이 유치하게 이런 낙서나이를 좋아하고 말이야. 아니 이런 게 뭐 이렇게 재밌어 이게. 아니, 야!